전혀 없어.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해.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애초에 시작은 그 필리핀이 먼저 시작을 했어. 그럼 끝을 누가 봐야 되지? 우리 대한민국이 봐야 돼.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 애초에 그 실수를 한 사람 잘못했는데 왜 필리핀 싸잡아서 그렇게 대응하느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얘들아, 이런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으면은 어땠을 것 같아? 일본에서 어느 한 사람이 뭐 일제강점기를 막 미화하고 있고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막 비하하고 한 사람이 있었으면 일본에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그 사람만 잘못이고 일본 잘못 없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아니야, 엄청 누구 뜯었을걸? 끝이잖아. 자, 그리고 나를 따라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원조야. 내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번에 중간에 그렇게 막 국기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친구들 응원할게. 아주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야말로 애국자야. 나 또한 마찬가지 애국자고, 정말 보면 볼수록 흐뭇하고, 정말 이런 강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구나, 남아있는 거 아니었구나 라고 뿌듯함을 가지게 돼. 그리고 얘들아, 필리핀이 애초에 우린 대한민국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좀 뭐랄까, 중국이랑 일본한테는 좀잘 막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한국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이참에 말뚝을 박아버리려고. 우리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려고. 걔네들이 만약에 중국이랑 일본한테 그렇게 행동했으면 중국이랑 일본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심하게 나와. 나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중국이랑 일본은.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일본처럼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 그냥 넘어갔다 애들 계속 그래. 계속 그런다고. 우리 대한민국 상징한 동물 호랑인데, 왜 나만 호랑이야, 대한민국에서? 다 순하게, 막 순둥순둥하게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일컫는 걸 무서워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 야, 이런 말이 있지.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들어서 피하지? 야, 똥을 치울 생각을 안 해? 치울 생각을 해야 담배 피해가 없지. 누군가 밟으면 어떡해. 그걸 치우려고 내가 노력 중이야. 알겠어? 그리고 또 필리핀이 또 웃긴 게, 맨 처음에 이렇게 막 그렇게 실수하고 우리가 그막 욕을 했어. 그렇잖아. 막좀 심한 욕을 한건 내가 알고 있어, 대한민국 쪽에서. 근데 그 이후에 걔네들 막 캔슬 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이런 행동 자체도 우리랑 똑같아.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지. 애초에 걔네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욕을 해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다, 걔 우리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더 심하게 나와 걔네들. 캔슬 코리아 해가지고 막 한국 욕하는 애들 엄청 많더만, 필리핀에서. 이거 보면 뭐못 느껴? 걔도 계속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우리도 미안하다 했잖아. 그럼 걔네들 그만해야지. 근데 캔슬 코리아, 캔슬 코리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한테. 알겠지? 이참에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자고. 내가 했던 행동 다들 해주길 바랄게, 친구들. 응원한다.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야, 강한 나라야. My son, my son, my son, my son.